국민의힘이 김포를 서울에 편입시키기 위해 특별법까지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현장에서 깜짝 발표한 걸 당 차원에서 정말 관철시키겠다는 겁니다. 게다가 김포뿐이 아니다. 광명, 구리, 하남 같은 다른 주변 도시들도 주민들만 원한다면 다 서울로 받아주겠다. 이렇게 한 발 더 나가기도 했습니다. 이미 초대형 도시인 서울을 메가 서울로 더 키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당은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표를 얻으려고 해보는 선거용이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총선용이 아니라면 수십 년간 이어온 정책을 한 번에 뒤집는 발표를 이렇게 준비 없이 툭 던지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국민의힘이 밝힌 내용부터 송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김기현 대표가 당론 추진을 공언한 데 이어 윤재욱 원내대표가 의원 입법을 언급하며 무게를 실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의원 입법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김 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가 서울과 인접한 다른 도시도 편입이 가능하다는 취지로도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서자 광명, 구리, 하남, 고양시 등에서도 편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온 상황입니다. 서울 주변 도시의 경우에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생활권과 행정 구역이 일치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 위한 길이다. 그런 원칙하에서.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대표는 일부 반대가 있더라도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이라며 이런 수도권 킬러 정책을 계속 내놓을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당 지도부가 연 이틀 강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당내에선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은 도봉구 등 서울 외곽은 차별은 다 받는데 서울로서 받는 혜택은 받지 못해왔다며 있는 서울부터 잘 챙겨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여권 내부에선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나타내는 시각도 있습니다. 실제 과반 의석인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특별법 처리는 불가능합니다. 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같은 당의 김동연 경기지사가 반대 입장이 분명한 만큼 부정적인 기류가 강합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김포는 껌딱지가 아니니 여기저기 갖다 붙이지 말라는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시정연설에 앞선 사전환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대선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이 대표는 국정기조를 대대적으로 전환해달라고 했고 윤 대통령은 잘 새겨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일부 야당 상임위원장은 윤 대통령 앞에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둘러싼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배양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보다 야당 인사들에게 먼저 다가갔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겐 인사도 건넸습니다. 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그간 공식 행사에서 스치듯 마주치기만 했을 뿐 한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눈 건 사실상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 등 참석자들에게 민생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협조를 구했습니다. 예산안을 편성한 입장에서 언제든 요청하시는 자료와 설명을 아주 성실하게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는 정책과 예산의 대대적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정부 각 부처들이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생각으로 현장에 좀 더 천착하고 좀 정책이나 예산에 있어서 좀 대대적인 전환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 대표 등 참석자들의 발언을 모두 들은 뒤 말씀을 잘 듣고 잘 새겨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시정연설 뒤 국회 상임위원장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선 야당 상임위원장들의 쓴소리가 이어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소속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은 양평 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 종점이 바뀐 곳에 김건희 여사의 처가 땅에 존재해 특혜 시비가 불거졌다면서 논란의 종지부를 대통령이 찍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상임위별로 이태원 참사 책임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추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 현안에 대한 비판도 뒤따른 걸로 알려졌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전쟁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이스라엘은 연일 가자지구에 병력을 투입해 하마스 무장 세력을 소탕 중이라고 밝히면서 휴전은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제사회에선 전쟁 이후 가자지구에서 숨진 8천 명 가운데 상당수가 어린이와 여성이라며 전쟁을 멈춰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30일 가자시티의 한 거리. 길끝에서 흰색 차량이 무언가 발견한 듯 차를 돌립니다. 그 순간 포탄이 발사되고 차량은 순식간에 폭파됩니다. 이 모습을 본 운전자가 황급히 방향을 돌리고 마주오는 차량에 큰 소리로 위험을 알립니다. 이 장면을 찍은 현지 기자는 가자 시내까지 진입한 이스라엘군 탱크가 민간인 차량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사실상 지상전에 돌입하면서 어린이와 여성의 피해는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이후 지금까지 가자 지구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은 8천 명을 넘었습니다. 유엔 기구는 이 중 70%가 어린이와 여성이라며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위반하며 집단 처벌에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국제 비정부기구 세이브 더 칠드런도 불과 3주 동안 목숨을 잃은 어린이들이 1년 내내 세계 곳곳 분쟁 지역에서 숨진 아이들보다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Ladies and gentlemen, the Bible says that there is a time for peace and a time for war. This is a time for war. 오히려 지상전을 확대하면서 병력을 추가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소방관들이 입는 특수 방화복은 불을 끄는 와중에 불길로부터 또 유독물질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마지막 수단입니다. 그러나 수량이 부족하고 세탁시설도 잘 갖춰져 있지 않아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밀착카메라 한민정 기자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소방관들이 호스를 들고 물을 뿌립니다. 화재 현장에서 입었던 특수 방화복은 어떻게 처리할지 현장에 가봤습니다. 특수 방화복은 전용 세탁기를 사용해야 하지만 지금 이곳에는 일반 세탁기 한 대가 전부입니다. 마찬가지로 전용 세제를 사용해야 하지만 이곳에선 일반 세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방관은 화재 현장에서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됩니다. 암을 유발하는 벤젠과 톨루엔 등 유해물질은 수백 종에 이릅니다. 화재 현장의 뜨거운 불로부터 소방관을 보호하는 특수 방화복입니다. 방염 처리가 된 두꺼운 특수 섬유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빨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겁니다. 현재 전국 소방서와 119 안전센터 등 2천여 곳에는 1,700여 대의 세탁기가 있는데 이 중 인증을 받은 전용 세탁기는 천여 대 정도입니다. 세탁 전문 업체에 맡길 수도 있지만 닷새 정도 기다려야 합니다. 소방관 한 명에게 특수 방화복 두 벌이 지급되는데 돌려서 입기가 어렵습니다. 한 벌 가지고 계속 그 위주 업체에 맡겨서 세탁물이 올 때까지 입어야 되니까. 그나마 세탁 전문 업체가 없는 지역도 많습니다.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는 데는 아직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으면은 직원들이 더 깨끗한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방청은 전용 세탁기와 건조기의 경우 장비 보강 우선순위에 밀려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건강검진을 받은 소방공무원 6만여 명 중 직업병 소견을 받았거나 직업병에 의심되는 사람은 6천 명이 넘었습니다. 방화복 등에 묻어있는 유해물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에 소방관 몸에 지속적으로 축적이 돼서 신체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화복은 단순한 작업복이 아닌 소방관의 생명을 보호하는 소중한 물품입니다. 하마에 맞서는 소방관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시민의 안전 역시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밀착카메라 한민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